먼저 떠났지만 저에게 8명의 자매를 주셨어요. 안 믿겨져요. 아까 오는 길에 몇몇 언니들은 눈물을 보인 언니들이 있었는데 저요? 아, 실감도 안 나고요.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떨린다기보다 긴장이 돼요, 약간. 저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쇼케이스 같아요. 빨리 무대 올라가고 싶어요. 긴장됩니다. 네, 기대돼요. 아까 전에 솔직히 저 카메라 앞에서 눈물 보이는 거 싫어하거든요. 화장실에 가야 된대요. 솔직히! 하나, 둘, 셋! 지금은 화이팅! 기분이 좋아 귀엽게 새침한 표정 지어도 어느샌가 나는 숙녀처럼 내 입술은 사근사근 그대 이름 부르죠. 솔직히 지금 많이 행복해요. 매우 행복해요. 왜냐고요? 아이스크림이 잔뜩 먹었어요. 그대와 발을 맞추며 걷고 너의 두 손을 잡고 네 어깨에 기대어 말하고 싶어. 고마워 사랑해 행복만 줄게요. Kissing you all my love. 아, 아니 진짜 티파니는 하트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핑크를. 사랑을 쟁취한 여자예요. 이번 키싱유 뮤직비디오는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를 러블리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상상했던 그런 동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예쁜 옷도 입혀주시고 예쁜 배경도 있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네요. 매 순간 여러분 앞에 나타날 때마다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사랑받는 게 아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라고 참 많이 느껴요. 저는 그때는 다른 거에는 크게 욕심은 없었고 무조건 노래만 봤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절대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소녀시대가 있는 한 수원은 영원히 있겠죠? 그럴 거예요. 항상 이수만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저희가 갈 길이 아직 많이